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을 일으키는 최악의 주범 한 가지입니다. 이게 암뿐만 아니라 뭐 노화, 뭐 우리 몸의 각종 질병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드릴 이한 가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 생활습관병, 노화 일으키는 존재 한 가지는요,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활성산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생활습관병의 원인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흡입한 산소를 이용해서 음식을 체내에서 연소시키고 에너지로 바꾸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음식을 먹죠? 이것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활성산소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어쩌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생명체의 활동에 활성산소는 반드시 꼭 필요하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활성산소는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소비되는 과정에서 소량은 아주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사실 매우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주위 세포와 물질을 산화 손상을 시킵니다. 그 독성이 몸 안에서 암세포와 이상세포를 퇴치하는 무기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절대 활성산소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럼 뭐겠죠? 양이죠, 양. 활성산소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지나치게 많이 생길 경우에 우리 몸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는 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과잉되는 경우에 동맥경화를 비롯해서 각종 생활습관변을 촉진하는 해악이 되고요. 노화를 진행시키는 건 역시 활성산소가 됩니다. 이 활성산소 때문에 유전자가 손상되는 경우에는 암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다행히 우리의 몸은 기본적으로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모든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서 잘 케어를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일단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자연스럽게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과량으로 이제 생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점차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양을 따라갈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이렇게 다 처리하지 못한 활성산소가 몸에 남아가지고 암이나 생활습관병,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사회 환경적으로 젊더라도 나이가 들지 않더라도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아서 이것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흡연,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과음, 그리고 농산물을 기를 때 사용하는 농약, 이런 것들이 다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해악이 됩니다. 또 가공식품, 첨가물, 그리고 매연, 공해물질,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서 활성산소가 처리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너무나도 활성산소에 그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활성산소 양 자체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모로 최악의 질병이 유발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중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항산화 작용. 한 번쯤 더 들어보셨죠?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든 뭐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도록 얘기하는 거.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항산화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되면은 활성산소가 많더라도 이것을 다 중화시키고 제거하는데 별 어려움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채소과일 먹지 않고 가공식품 먹고요. 몸에 안 좋은 식품 뭐 이런 거 먹고 매연에 휩싸여서 호흡하고 있고 나이는 좀 들어가고 있고 이러나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활성산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암 생활 습관병 노화를 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활성산소다. 담배, 스트레스, 과음, 농약과 첨가물이 산화된 식품, 뭐 대기 오염 이런 모든 것들에 이제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 처리 능력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산화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요. 이것들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이 활성산소가 잘 많이 생기지 않도록 생활 습관이라든지 먹는 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이미 암에 걸리신 분들 역시도 이 활성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암세포가 좋아하는 몸, 암세포가 살기 좋은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식품들, 뭐 제가 추후에도 많이 소개해 드릴 거고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뭐 블루베리 같은 것들, 뭐 다양한 채소와 과일들, 농약 잘 제거하셔서 많이 드시면 이것들이 항암식품이 되고 암을 생기지 않게 하는 이유가 이런 다 항산화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셔서 건강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뭐 암이 생기는 원인이라든지 암이 생기는 우리 몸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의 원리를 깨우치고 우리 몸 안에는 이미 현명한 100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해주고 몸을 만들어 간다면은 뭐 어떤 암도 당연히 다 나을 수 있고요. 또 암에 걸리지 않고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우리 건강에 대한 뭔가 주권, 주도권을 의사 선생님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은 내 건강을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잘 알고 주체적으로 내 건강을 챙기실 때 정말 건강한 삶이 펼쳐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